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irst Fruits and Tithes, 첫 열매와 십일조라는 제목으로 뉴트로노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일조나 첫 열매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십일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아, 십일조 이거 너무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교회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교회가 완전히 사업을 한다. 완전히 그 신도들의 그 돈을 갈취한다. 그 십일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너무 감사하다. 이거보다 더 드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어디에 속하신지, 그거는 뭐,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다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대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일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우리가 드리는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될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en you have entered the land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때에 Take some of the first fruits of all that you produce from the soil of the land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nd put them in a basket.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생산해낸, 수확해낸 그런 모든 것의 첫 열매의 일부를 가지고 와라. 네, 자, 보세요. 이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로 타던 것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보살피시고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람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었다. 그곳에서 너희가 약간의 너희를 위한 그런 그 소산물 중에 약간만 가지고 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다시 그 패러프레이징을 해드리면 환원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억을 주시면 한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10,000원 가지고 오라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1억, 10억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저희가 10만 원, 뭐 10,000원, 50,000원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 10억, 1,000만 원 이런 것은 까맣게 있고 10,000원, 5,000원, 10만 원 이거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첫 열매,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 그들이 드렸던 11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당연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n go to the place Yahweh your Go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and say to the priest in office at that time. 자, 그래서 그첫 열매의 일부를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그 곳으로 가서 그 당시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eclare today to Yahweh your God that I have come to the land Yahweh swore to our ancestors to give us. 자, 내가 오늘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그첫 열매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선언하노니,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에 와서, 네, 이게 배경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종로로 그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네,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제가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그죄 종노릇 했던 그 상태였어요. 그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금 이 신약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The priest will then take the basket from your hand and set it before the altar of Yahweh your God.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에서 그 바구니를 받아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둘지라. 그 제단 앞에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필요와 레위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실제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 제단 앞에 둠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다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물을 함부로 쓰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막 돈을 허비하는 그런 것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데에 쓰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And you shall make response before Yahweh your God. 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말을 할 때, 너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제사장을 가리키면서 당신들, 또 어떤 때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면서 당신들,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당신들. 그 당시에는 이걸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늙은 모세가 천천히 사람들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 그런 지도자들이여, 당신들 장로들이여,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유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가리켜요.
You shall make,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겠죠. You shall make response before Yahweh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라. 뭐라고 반응하냐면, A wandering Aramean was my father. 자, 방황하는 그런 아람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조상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And he went down into Egypt and sojourned there. 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체류했습니다. Few in number. 그 당시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and there he became a nation. 자, 그곳에서 그가 이제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은 great, mighty and populous. 엄청 크고, mighty 강력하고, and populous. 사람이 많은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조상,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네.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도 빼앗고, 그래서 바닷 나라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 집에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와서도 어떻게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는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는지 창세기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들의 조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또 계속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And the Egyptians treated us harshly and afflicted us. 하지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짓누르고 그랬습니다. And imposed hard labor on us.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그 고역을 우리에게 지었습니다. Then we cried to Yahweh, the God of our fathers.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울부짖었죠. And Yahweh heard our voice and saw our affliction and our toil and our oppression.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affliction 그런 멸시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억눌림을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토열 어떻게 힘든 일을 했는지 and our oppression 어떻게 우리가 또 억압을 당했는지 affliction 고통이 더 가깝겠네요. oppression 억압 이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시고 and Yahweh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terror, and with signs and wonders.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주 힘겹게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아주 강력한 팔로, 손으로, 그리고 펼쳐진 팔로, 위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큰 두려움으로, 그리고 표적과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And he has brought us to this place and has given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 착각하고서, 제가 이만큼 당신께 드렸으니,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막 그거를 대놓고 선포해요. 누가 뭘 드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드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 2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랑을 할 그런 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And now behold. 그러니 저 보십시오. I have brought the first fruits of the land. 그 땅의 첫 열매를 당신께 가지고 왔습니다. Which thou, Yahweh, has given me.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는요. 우리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이 동영상을 볼수 있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외제차 굴리면서 아, 그뭐 1년에 여러 번 계속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분이 부르신 그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결국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요. 11조입니다. And thou shalt set it before Yahweh thy God and worship before Yahweh thy God.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11조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면서 그분을 경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번돈 일부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께 경배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예물을 그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11절입니다. You, the Levite, and the foreign resident among you will rejoice in all the good things Yahweh your God has given you and your household. 자,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누가 혜택을 봅니까?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You, 너희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그 외국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야,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 이제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너희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 모두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그런 이방인들은 will rejoice in all the good things Yahweh your God has given you and your household. 여기서 말하는 Yahweh your God, yours, you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지라.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거 나한테 준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라 다시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자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죠,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것들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When you have made an end of tithing all the tithe of your increase in the third year, which is the year of tithing. 자, 매년 이게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매달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매달 나오기 때문에 11조가 이제 매달 드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수확을 하는 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이그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렸으니까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달 혹은 매주 혹은 매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바울은 이제 매주 11조를 준비해 두라고 이제 얘기를 한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그의 서신서인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기는 이제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마쳤을 때에 Then you shall give it to the Levite. 그 11조를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고아들과 제가 읽었나요? Then you shall give it to the Levite, to the foreigner, to the fatherless, to the widow, and that they may eat within your gates and be filled.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가 살고 있는 그 성문 안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를 수 있도록 해라. 네.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이런 거예요.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일부는 그 제사장, 일부는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들어가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셋째 해에는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 혼자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베푸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과 2년은 그러면 계속 궁핍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각 사람이 드리는 11조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20살이 돼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드리는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는 다른 자기 부모나 이웃 사람이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와는 다를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매년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그분과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우리는 보면 이제 11조를 드릴 때 교회에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90%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각 교단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했던 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 교회가 성경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요,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촛대를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가 지금도 각 교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돌이키실 필요가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When you have distributed all that was stored, say to Yahweh your God. 너희가 1년 내내 이제 수확해서 거둬들인 그 저장된 것을 distributed, 배분하는 거죠.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배분할 때에 그때에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라. Nothing is left of the holy offering stored in my house. 내 집에 저장된 그런 거룩한 예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I distributed it to the Levites, foreigners, orphans, and widows as you commanded me. 당신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내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런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날 10년 후 20년을 위해서 10년과 20년의 비전을 위해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 20년의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레위인들인 거죠. 그 당시 레위인들이야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전시관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어렵지 않게 살수 있도록 베풀라는 거죠.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그 소외된 계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Orphans, 고아, widow, 과부들 이렇게 그 교회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목사님들만 완전 독식하고 교회에 그 쓸데없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I disobeyed none of your commands.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당신께서 명하신 것,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And I didn't forget to do what you commanded.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저는 저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집사든 어떤 그 직분이 없는 막그 교회 생활 시작한 분들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저 각자가 받은 대로 각자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남김없이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귀한 입술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쏟아 부으시면 엄청납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경험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쏟아 부으시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분이 참을 수 없으신 거예요.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으신 겁니다. 14절입니다. I have not eaten thereof in my mourning. 뿐만 아니라 그분이 축복하신 것을 먹을 때 제가 애도할 때, mourning을 애도하는 거죠.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먹지 않았고요. Neither have I taken out any of it being unclean. 내가 불결한 상태에서 그것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Nor have I given any of it for the dead.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중에 일부를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그거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의 제사를 위해서 그거를 제사상에 올린다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올리는 거.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죽은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올에 있죠. 히브리어는 스올이고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But I have hearkened to the voice of Yehovah my God and have done according to all that thou hast commanded me.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인의 하나님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분이 주신 것을 먹을 때도 정말 애도할 때 먹지 않았습니다. 애도할 때 죽은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럼 불결한 거죠. 레위기를 통과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우리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는 그런 그 의식이 레위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내가 불결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또 귀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허망한데 우상 숭배하는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뻘짓을 하면서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막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 그런 예물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한 100만 원, 1000만 원씩 그 예물을 드림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린 그 노인네죠. 그리고 또그 종교인 바리새인이 자기가 넉넉한 중에서 드리는 그 많은 돈, 그걸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넉넉한 중에 드린 그 100만 원보다 저 가난한 그 노인이 드린 저만 원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자 15절입니다. Look down from thy whole habitation from the heavens.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그 경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의 거하시는 곳에서 바로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옵소서. And bless thy people Israel. 그래서 당신이 거하신 곳에서 내려 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소서. And the land that thou hast given us as thou didst swear unto our fathe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조상들에게 당신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축복해 주소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를 추구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인해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 다해, 순수하게,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께 축복해 주셔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십일조,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또다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 그런 헌금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교회 헌금하지 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대화드린 건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께 기도한 다음에 주께서 아, 그래, 그것을 나누라 하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그냥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또 교회에 드리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교회에게 드릴 때는 교회가 이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 그냥 교회의 그 건물을 계속 증축한다거나 그냥 컴퓨터나 어떤 스피커나 이런 음향 장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그 돈을 쏟아붓는다면, 예, 그런다면 그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것을 사용하는 레위인 제사장들로서 이 오늘 배우신 이 성경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비피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